제가 그러면 6.5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하셔도 배치고사 올 순방할 수 있을 거예요, 진짜. 자, 첫템. 곡궁 드세요, 곡궁. 못 먹으면은 장갑. 곡궁 장갑 100엄 중에 먹어야 돼요. 오케이, 곡궁. 일단 첫템. 뭐, 챔피언들이 떴죠? 자, 화밀, 스위치, 뭐, 요런 거? 사주시면? 됩니다. 아빠. 마법공학 심장. 마법공학을 안할 거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요. 후방 2열 전투. 공속? 이거 좀 괜찮은데? 앞에 탱커만 1열에 세우고 나머지 다 뒤에 놓고 요걸로 하자. 녹턴은 안 쓰긴 하는데 일단 킵해두고 이렇게 올려보고 돈 나오면 생각해보겠습니다. 자, 장갑 좋아요. 에코 끝났습니다. 자, 6.5 때 바뀐 시스템, 에코가 혁신가로 됐습니다. 혁신가 하나가 추가됐죠? 이러면은 그냥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트위치를 넣어주고 싶으나 지금 3혁신가가 초반에 좋은 건 확실하니까 일단 요렇게 한번 가고 그 다음 턴을 생각해보죠. 일단 초반에 요거도 공속 증가도 있고 혁신가기 때문에 이겨주는 게 맞죠? 근데 초반에 원래 약하기 때문에 지면서 갈 텐데 지면은 그냥 템을 잘 완성시켜주면 됩니다. 오히려 이기는 게더안 좋을 수도 있어요. 템을 좀 완성시켜주는 게 좋긴 합니다. 자, 사야 될 거. 트위치, 신지드, 이즈리얼, 카밀, 그리고 에코. 초반엔 이 다섯 마리 맞죠? 1, 2, 3, 4, 5. 이 다섯 마리를 사주면서 진행하면 되고, 워윅이랑 질리언은 이자가 빠진다면 보통 팔아주긴 해요. 에코가 혁신가로 되면서 빌드업에서 에코를 무조건 쓰기 때문에 에코는 나오면 그냥 일단 들고 가야 돼요, 한 마리는. 에코가 혁신가가 아니었다면 좀 나중에 뽑을 생각을 하겠는데 이제 혁신가라서 가져가야 됩니다. 일단 졌죠? 오히려 좋아요. 템을 먹을 수가 있겠죠? 자, 살거 없죠? 그대로 이자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위치 넣어주시고 트위치 템으로는 저는 라위랑 루난 이두 개를 먼저 만들어주는데 라위에서 인피를 추가시켜줄 수도 있고 주검이 될 수도 있고 거학이 될 수도 있고 일단 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라위를 지금 당장 주셔도 됩니다. 자, 이번엔 이겼죠. 좋아요. 그럼 지금 가져와야 될 템은 곡궁, 장갑, 백엄. 뭐 요쪽이겠죠? 그 중에 좀 비싼 거 웬만하면 노려주는 편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대검을 먹어주면 좋겠죠. 뺏겼으니까 곡궁을 먹어주면 좋겠죠. 자, 근데 곡궁을 먹어주는 이유는 루난을 만들기 위해서인데 그러면 그냥 비싼 거 음전자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즈리얼 2성 붙여주시고 요거 팔고 이자 깔끔하게 봐주시면 되고 여기서 만약에 18원이었다 그러면 일단 워익을 팔고 이자를 봤을 것 같습니다. 나또 이겼죠? 가장 좋은 상황이 이기면서 가는데 템이 자연스럽게 잘 떠주는 거 그게 가장 좋긴 합니다. 자, 살만한 거 없죠? 여기서 만약에 진다 그럼 워익 팔 거고 이긴다면 그냥 갈 거고 간단하죠? 그리고 이제 요렇게 매칭 시스템을 알려주는 게 있어서 이세분 중에 한명 만나죠. 이 전투 모양 시스템. 그래서 그냥 많이 빈 곳으로 가주면 됩니다. 많이 빈 곳이 일단 오른쪽이죠. 그중에 여기를 만난다 쳤을 때는 좀더 약한 쪽, 여기로 가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잠깐만. 이거 받아야 돼요, 후방 지원. 이런 식으로 트위치 배치는 웬만하면 빈 곳으로. 빈 곳으로 가야 여러 가지 광역 스킬들을 안 맞습니다. 자, 일단 졌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요거 팔면 되겠죠. 이번에 좀 강력하신 1등 분이네요. 자, 좋아요, 좋아요. 자, 니코 좋습니다. 룰루 필요 없으니까 팔고, 이자. 여기서 나오면 좋은 거. 곡궁, 백엄, 장갑 중에 하나. 나이스. 자, 트위치 카밀 좋고요. 이 덱은 오래 못 스킵을 해야 안전빵으로 갈 수는 있는데, 만약에 겹치는 상대가 있다. 그러면 사팔리로 돌려서 빠르게 선점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 뭔가 트위치가 벌써 6마리네요. 이분이 많이 뽑았으니까 저는 천천히 오래 모십킵 하는 걸로 할게요. 큰일 났다. 지금 겹치신 분도 오래 모십킵 하니까 저도 오래 모십킵으로 그냥 같이 가볼게요. 자, 여기서 뭐 요런 거 넣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화학공학 하나 넣어도 되고 리롤 한번 해볼까요? 촥.
이러면 워익 어차피 쓸 거니까 그냥 워익으로 넣죠. 자, 그리고 트위치 배치를 초중반부터 이렇게 전투 매칭 시스템으로 알 수가 있죠. 자, 오른쪽, 왼쪽, 왼쪽. 이러면 그냥 약한 오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지려고 하고 있는데 지는 게 오히려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곡궁 대검이라는 템을 먹어야 되는데 그 템들이 인기가 많겠죠? 그래서 차라리 지고 안전하게 템을 먼저 먹어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자, 저는 이 덱을 할 때 아예 탱템을 안 만들면서 요거를 가져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1단계는 솔직히 큰 힘이 없으니까 차라리 그냥 실드로 갑시다. 네, 실드로 갈게요. 얘는 앞에 둘게요. 얘는 앞에 둬야겠다. 지금 배치가 조금 많이 꼬이네요. 일단 리롤, 신지드 리롤, 리롤, 질리언도 사주시고. 질리언은 한 마리씩만 들고 가면 돼요. 어차피 1코짜리 삼성 다 찍을 건데 나중에 창고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면 팔 거예요. 자, 어때요? 요걸 또 이겨버립니다. 저는 지금 이기고 싶은 생각이 단 1도 없습니다. 자, 여기서 원하는 템 바로 곡궁 아니면 대검, 둘 다 3코짜리 먹기만 하면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죠. 어, 나이스. 이러면 햄 꼬일 각이 살짝 없어진 거예요. 여기서 하나를 챙겼기 때문에 여기서 곡궁만 먹고 루난까지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신지도 좋아요. 요거는 바로 인피 만들어주면 되고요. 자, 리롤 돌려줍니다. 어? 잘 뜨죠? 지금 겹치긴 하는데 생각보다 잘 떠주고 있긴 합니다. 자, 이번에 미러전을 만났는데 너무나 잘 이기죠? 오케이, 좋습니다. 일단 서열 정리했고요. 자, 살 거 없고 리롤. 어? 잠깐만, 질리언 이성? 요거 찍었다가 창고 터질 수도 있거든요, 잘하면. 저는 요거 삼성 안 찍는단 마인드로 한번 가볼 건데 여기서 이즈리얼 삼성을 찍었기 때문에 이즈 삼성이 거의 안 나와요. 그러면 솔직히 찍어도 되긴 합니다. 그냥 찍죠. 시간이 허비되고 있어. 이즈리얼 삼성은 거의 안 볼 것 같긴 해요. 여기까지. 그리고 이게 저는 확실히 삼성작 되면 기본 공격력이 세가지고 그냥 루난이 있는 게 확실히 좋은 것 같긴 해서 루난을 무조건 만들어주고 싶긴 해요. 요거 이즈 팔죠. 여기서 이즈 삼성을 찾았기 때문에 어디지? 여긴가? 이즈 삼성을 찾아서 거의 나올 확률이 적습니다. 자, 여기서도 리롤 돌려주면서 찾아볼게요. 이즈 리얼? 일단 사볼까요? 여기까지. 자, 여기서 곡궁 나오면 좋죠? 대검, 아, 곡궁. 제발 곡궁. 어, 일단 리롤 좀 돌려보고 질리언 일단 넘길게요. 어차피 창고 터집니다. 이거 100% 터져요. 아닐 수도 있고. 이거 지금부터 피관리가 좀 안되기 시작하잖아요. 이러면은 최대한 삼성작 볼거만 빨리 보고 레벨업으로 전환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겹치신 분인데 카밀 삼성도 찍었고 이즈 삼성도 찍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둘은 최대한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것들 위주로 보면서 갑시다. 이거 그냥 팔아버릴게요. 둘 중에 하나 나오는 거에 니코 쓰고 레벨업 할 겁니다. 요렇게. 자, 이거 먹어주시고 지금 쓸게요. 하하. 화공. 화공으로 갑시다. 아, 그래도 카밀 주고 싶긴 하다. 일단 카밀 줄 걸 생각해보고요. 혁신가 쪽도 노려주고 싶긴 했는데 뭐 뜨진 않았네요. 일단 삼성삼성을 찍으면 적당히 찍은 거잖아요. 이때부터 다시 강력해집니다. 이때부터는 배치를 좀 잘 봐주시면서 진행해주시면 좋고. 지금 저는 세니까 50킴 레벨업으로 전환해줄 거예요. 자, 카밀이 갑자기 뜨네. 자, 얘네 둘을 보통 앞라인에 세워주고요. 레벨업까지 하면 질리언까지 넣어주면서 시계태어 받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은 얘가 앞라인이니까 얘가 더 잘 버티는 게 좋겠죠? 일단 얘한테 줄게요. 카미라 힘내, 버텨. 일단 졌죠? 지는 게 오히려 좋은 게, 아, 여기까지 안 내려가나요? 이러면 이기는 게 좋았죠? 여기서 곡궁을 무조건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나이스. 내가 가장 좋아하는 3템 완성했습니다. 자, 루난 하나 만들어주고요.
레벨업 30원? 시계 태엽이라는 공속 증가 관련 시너지이기 때문에 레벨업까지 하고 여기서부터 다시 돈을 모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얼심도 그냥 주겠습니다. 같은 라인에 뛰게 해주면서 최대한 트위치를 지켜주면서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원래 여기에 모렐로까지 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지금은 상대가 이즈리얼을 키운 상황인데, 제가 졌네요. 상대는 근데 돈을 다 썼죠. 제가 질만 했고요. 방패진, 요거는 트위치를 단단하게 키워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상대는 오범죄. 오범죄는 이기는 게 정상인 게 라위를 들고 있기 때문에 잘 녹이겠죠? 그런데 알이 잘라주고요. 일단 제이스가 나와졌고요. 그리고 지금 도전자가 큰 힘이가 없거든요? 이걸 오혁신가로 받고, 혁신가 완제템을 먹고, 이제 그걸 노려줘도 됩니다. 7혁신가. 그리고 요거는 모렐로를 노려주고, 그냥 가고일 하나 주겠습니다. 앞라인도 잘 버텨주는 게 좋아서 일단 가고일 하나. 자, 트위치 안전한 곳에 있다면 웬만하면 프리딜 넣어주면 이기는 게 정상이에요. 프리딜 넣고 있죠, 구석에서. 이래서 일단 광역 딜안 맞는 구석으로 가주는 게 좋습니다. 이즈리얼 필요 없고, 이걸 오리아나로 하고, 차라리 강화를 넣을까? 와우, 이번 상대 오혁신가 세라핀데, 빨리 녹여주면 되죠? 빨리 녹이면 돼요. 나이스. 이렇게 딜러 쪽으로 뛰었을 때는 빨리 녹여줘야 됩니다. 상대 딜러보다 내가 더. 그러면 이기게 돼 있어요. 좀세 보인다? 나이스. 아, 근데 시너지 템 먹었을 때가 좀 애매하다. 화학공학을 먹어서 지금 이렇게 된 건데, 원래 안 먹으면 8렙 조합이 이쁘거든요? 그냥 요렇게. 워윅? 워윅 쓰지 말고, 어차피 2코짜리 밸류 낮잖아요? 다른 거 고코스트짜리를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 상대는 세라핀 3성인데, 솔직히 말안 되죠, 세라핀 3성. 요걸 이긴다면? 이기는 건 말도 안 돼요. 이거 P27이니까 9렙은 좀 힘들고요. 여기서 그냥 최대한 조합 마무리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앞쪽이네. 7코? 언제든 준비돼 있어. 아, 근데 실코를 못 넣는 게 추방자인데 딱히 큰 힘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집행자도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약간 시너지 관련된 걸 넣고 싶은. 이거 진짜 그냥 카미를 오리아나로 바꾸고. 나 이것도 안 했었네? 카미를 오리아나로 바꾸고, 강화를 넣읍시다. 오리아나 떠줘. 사라진 거 아니죠? 안 사라졌어. 약간 요렇게 강화를 섞고 제이스를 암열로 보냅시다. 약간 요런 느낌? 어우, 어려워. 요거는 그래도 제이스 줄게요. 페어니까 믿고 줘. 이제 해야 될 거. 이것도 줘야 되네? 제이스, 넘어가. 어긋났거든요? 일단 이겨서 좋아요. 여기서 이제 제이스 2성과 에코 2성 찾아주면 끝. 자, 거학 구인수 오리아나 정도 주고, 오리아나 2성 찍으면 요템도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침장은 에코 주고 왔다 갔다 해주면 되겠죠.
무인수 심장. 에이스 나와주면 좋아요. 일단 배치를 좀 봅시다. 이 두 분 중에 한 분 만나죠. 아, 세라핀이 너무 무서운데 일로 갑시다. 이러면은 얘를 오히려 좋아요. 여긴 이길 수 있어. 오히려 여긴 이기니까 다음 상대에서 침장을 예측한다. 아주 좋은 선택이었죠. 좋아요. 오히려 여긴 이기니까 침장을 안 쓰는 게 좋아요. 한번 아꼈죠. 요거 삼성 힘드니까 에코 팔아버리고요. 자, 여기서 한번 찾아볼게요. 사고 좀 쳐보실까? 자, 하나 둘 제이스. 제이슨 줄 세라핀 보물상을 빼고 넣는다. 좋은데요? 걸려 들었어. 이번에 죽일게요. 아, 근데 이거 같이 맞나? 맞는다. 아니, 오히려 배치 좋은데요, 이러면? 저는 여기를 예측해서 여기도 좋았는데, 오히려 여기도 좋아요, 이러면. 여기로 날리죠? 안 맞죠? 아, 신지드 CC기 좋았는데. 아, 안 죽네요. 저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삼성 세라핀 덱과 비빌 정도. 이 덱은 엄청나다.